GT5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를 뽑는다면 단연코 어벤저를 뽑을 것입니다. 포밍 런처를 순발 넘게 버티면서 사거리가 1km인 포탑을 기체 3곳에서 연속으로 발사가 가능한, 심지어 거기에 폭탄 투하 기능까지. 이미 GT5 세계관 최강인 어벤저가 이번 사안드레스 용병들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워스톡의 어벤져 구매 사이트에서 작전 터미널 개조가 가능해지고, 이걸 개조하시면 어벤져 내부에서 임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경납고 내부에서 어벤져 강화 개조가 가능합니다. 찰리 업그레이드, 경납고에 오시면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시설에서는 찰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작전 터미널, 이 개조 같은 경우는 워스톡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매머드 어벤져 스러스터를 짐칸에 추가합니다. 125만 달러 구독 클릭. 자, 여기가 바로 어벤져의 짐칸. 보시면은 노란색의 스러스터가 벽 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를 누르시면은 스러스터를 타요. 다시 F 눌러. 그럼 내려. 여기 안에서 개조는 안되나 이거? 특별한 기능은 없군요. 나가볼게요. 이런식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다. 오, 이 스러스터 같은 경우는 G키를 누르시면 다리가 올라가고요. 지금 일단은 개조가 안된 상태군요. 공격 기능이 없습니다. 얘를 타고서 어벤져로 다시 들어가볼게요. 2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스러스터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M키 대형 이동수단 어벤져. 여기서 어벤져 스러스터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옆에 스러스터가 나타나죠. 그리고 자동 비행 방어. 여러분들, 자동 비행이 뭐냐면요, 어벤져가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M키 누르시고 대형 이동수단 어벤져 자동 비행 작동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손 놔두세요. 이 키를 눌러서 짐칸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조종석이 아무도 없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돼요. 자동 비행을 중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M키 누르고 어벤져 자동 비행 중지 이거 누르시면 돼요. 스텔스 모듈 자동 비행이 켜지면은 어벤져가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스텔스 모드라고 하면은 얘가 하늘에 떠 있는데 이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자동 비행이 켜지면은 라곤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쓸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쏘면 맞아요. 발사. 라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애가 도망을 안 가는데. 어? 주무기 전면 상단 및 후면 포탑 이거 원래 단거고, 머신건 추가 무장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건 달아볼게요. 시끄 멋있다. 어벤져 몸통 옆에 이렇게 머신건이 달리는데, 옆에 들어오시면 뭔가 이렇게 미사일처럼 생겼고요, 총구가 3개짜리 머신건이 달려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발사 모션을 볼게요. 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납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발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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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제가 시민차를 머신건 하나로만 쏴볼게요. 발사. 여기까지. 시민차 정도는 순식간에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사일 런처 양옆에서 두 발씩 나가요. 한 발, 두 발. 자, 미사일이 나가는 장면을 좀만 자세히 볼게요. 여기쯤이죠. 발사. 그렇지. 오마이갓.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야? 18개. 여기 안에서 미사일이 생겨요. 갑자기 그렇지, 얘가 생겼어요. 생긴 게 뭔가 RPG 탄두 같군요. 자, 그렇다면 어벤져의 내구조는 그대로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스물, 20발. 자, 딱 20발 맞고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벤져에 장착된 머신건과 미사일을 사용해서 라이즈와 싸워볼게요. 라곤 잡아야지. 발사. 발사. 오마이갓. 방금 날개 떨어진 것 같은데 바로 수직으로 돌아서 라이즈를 쫓습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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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를 미사일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따발총 머신건. 머신건 쏴. 머신건. 머신건 쏴. 머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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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타를 해줍니다. 머신건 연타. 머신건. 아 마이 갓. 저는 몸통 박치기. 아 마이 갓. 가자. 라이즈를 잡아야 돼. 라이즈를 잡자. 라이즈를 잡자. 라이즈를. 오 마이 갓. 선이력이 정말로 좋아요. 따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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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통 박치기 합시다. 안되겠어 여러분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라이즈한테 질 순 없어요. 발사. 가우 마이크. 발사. 그냥 몸통박치기를 해. 몸통박치기를. 아, 라이즈가 유리줄이 잘 피해가는군요. 라이즈 불 붙었고요. 조금만 더 쓰면 돼. 조금만 더. 어? 아이코 맞았어요. 지금 어벤져가 이제 슬슬 힘들어요. 엔진 꺼졌어. 어떻게. 아, 안 돼. 추락. 자, 라이즈가 생존했고요. 어벤져가 엔진이 꺼져서 바다로 침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신건으로 라이즈를 도대체 몇 초나 써야 터지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아니 안다는데? 좀만 위쪽으로 발사. 이제부터 막기 시작했어요. 웬? 얼마만에 터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나이스 샷! 굿! 라이즈한테 폭발성 MG를 맞아볼게요. 굿! 아, 여기 각도가 좋네. 오오오! NG 멈추다! 오마이갓! 아직까진 괜찮은데? 폭파! 자, 공격력 차이가 이 정도예요. 자, 이번엔 스트라이크 포스한테 맞아볼게요. 바로 쏴주세요, 발사. 오마이갓! 따끔따끔합니다. 엔진 꺼지고 오! 라이즈보다 센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벤져에 다섯 명이 탑승했어요. 포탑셋 조종둘. 자, 여러분들 이 상태로 군사기지를 털어볼게요. 조종사는 유도밀사를 쏘고 다른 사람은 포탑을 쏘고 여기다가 제가 폭탄투하 보내볼게요. 2키를 눌러서 배를 열고 폭탄투하! 폭탄투하! 바로 이거지! 이번에는 어벤져에 사람 4명이 탄 상태에서 저기 멀리 군사기지에 있는 체르노버그 3대를 격파해보겠습니다. 체르노버그가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이 날아올 거예요. 저기 앞에 있을 거야. 저기 앞에 체르노버그 다 잡아야 돼. 옵니다. 아, 나이스 샷! 피했죠? 체프 써주고 체르노버그 발사! 발사! 끝! 다 이겼어요. 순식간에. 그렇다면 이제 어벤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주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어벤져를 혼자서도 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